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랠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 이상 상승했고 S&P 500 지수 0.8%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0.5%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현재 고용지표로 인해서 달러 가치는 크게 하락을 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1.6%에서 1.5%까지 빠졌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 골디락스와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연준이 개입하기에는 너무 뜨겁고 경제를 걱정하기에는 너무 차갑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위험자산을 움직이기엔 애매한 지표라는 건데 실제로 시장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스퀘어입니다. 새로운 비트코인의 지갑을 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1%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종의 물리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라고 CEO가 직접 밝혔는데요. 이 지갑은 기존에 나와 있는 방식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1% 넘게 상승했고 21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인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9%가 넘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일단 JP모건 측에서 이 포드의 주가가 앞으로 12% 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전기차 라인업이 다양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강력한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포드의 목표 주가를 16달러 선에서 18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지난 한 주 동안은 9%가 넘게 상승하면서 1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젠입니다. 미국 FDA에서 이 알츠하이머의 치료제가 허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FDA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알츠하이머의 치료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에 이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밥은 환자 2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이 기대감 나오면서 5% 가깝게 상승을 했고 28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레몬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운동복 업체인데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88%가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온라인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팬데믹과 재택근무 상황 속에서 편한 활동복의 판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4%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